어? 맞네? 오. 둘! 셋! 들었으니까, 오. 오. 와. 야. 야, 진짜 잘 입게. 아. 안녕하십니까. 인기의 미키 꽈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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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
여기 보면은 요 상처는 카메라가 꺼진 이후에 한 대 맞았습니다. 오드락질한 거죠. 오늘 이제 딱 이렇게 의상을 보면은 야, 여기 이제 하와이안 셔츠인데 하와이. 형이 항상 얘기했었잖아요. 하와이안 셔츠 너 입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쁘다. 제가 형을 주려고 하와이안 셔츠 제가 서울에서 공수해 왔어요. 아, 저번에 내가 입고 싶다 그랬다고. 예, 예. 제가 이제 못 배운 놈들 옷을 막 그렇게 입었었잖아요. 근데 형이 와 너무 이쁘다. 그렇지 그렇지. 개인적으로 이쁘다고. 그 여기는 살 데가 없으니까 그런 옷을. 예, 예. 근데 그걸 뭐 비슷한 거 사온 거야? 똑같은 거 사온 거야? 나랑 똑같은 거 사왔어. 아, 그래? 그래서 이제 돈 주면은 내가 서울에서 산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그 비싼 거라서 몇백만 원 한다 그러니까 영수증 청구하라고 막 그랬었잖아요. 그렇지. 제가... 아니 그 몇백만 원짜리 사왔다고? 진짜요? 네. 아니 방송에 이렇게 입고 나오는 건데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옷 스타일이 이제 또 위에 청청으로 해가지고 옛날 전영록 씨 너 명품 알고 있는 거 뭐 있어? 근데 명품은 잘 알아. 나는 벌어가지고 다 명품 사다가 볼일 나봐. 뭐 있어? 흔한 거 뭐. 흔한 거? 뭐 아디다스? 힐라? 야 임마 니한테 맞게 입어 맞게. 에코나 무슨 씨? 버버리 뭐. 버버리 뭐 좋은 것만 입는다니까. 뭐 발렌시아가 이런 거 입어. 발렌시아가 뭐 축구 뭐 얘기하나 봐? 나는 몰라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잘. 네. 크로마치 이런 거. 전복치는 알지? 난 전복치는 알지. 전복치 지치 그리고 저기 팔공산 팔공산 기통배기로 박 진짜? 뒤질래 진짜? 아 혹시 명품 중에 명품 제일 좋은 명품은 넌 뭘로 알고 있어? 뭐 에르메스 뭐 이런 거 에르메스? 어? 맞네? 아 진짜 에르메스라고 들어봤어요. 뭐가? 말 그림 있는 거 보니까 혹시 설마 헤지스로 생각하는 거 아니죠? 에르메스라는 단어를 들어. 아우 여기 없어. 단양에 없다고. 제천에도 없을 거야. 원주에도 없어. 야, 구찌는 알잖아요. 구찌는 알지. 루이비통은 알잖아요. 그거 알지. 그런 걸 왜 사갖고 나는 형이라는 사람을 알아서 너무 또 감사하고 그냥 형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런 거. 장난도 또 많이 쳤고. 하와이안 셔츠가 좀 싸게 나왔어요. 옷도 겨울게 비싸고 여름 건 조금 싸잖아요. 오, 그렇지. 자, 요거 열어가지고 한번 입어주세요. 아이씨. 야, 니 여기다가 뭐 설치해놓은 거 아니야? 터지는 거 이런 거. 아, 안 터지면 어떡할 건데? 진짜 옷을 이거 사온 거야? 예. 네. 아니 박스는 맞는데. 자. 오. 잠깐만 이게 진짜네. 어쭈 진짜잖아요. 포장지는 진짠데. 아니 좋아하는 보여. 아니 명품을 사다 줬는데 왜 폭발물 보듯이 이름? 진짜? 니가 열어봐. 걸렸네. 얘 너무 이상한 거 나왔지. 아 진짜라니까 형님. 아니 왜 이렇게 의심스럽지? 이거 터지는 건 아니지? 맞네. 진짜 에르메스 이거 맞냐 아니냐 이거 진짜. 뭔가 있어. 아, 아니라 진짜 오시면 어떡할래요? 아니 뭔가 이상한데. 자 하나 둘 셋. 아씨 오시구나. 아 오시네 진짜? 예.
아 진짜 옷이네? 예, 예. 여기 보면 에르메스 약자 H&M 이렇게 적혔잖아요. 맞아요, 저 이거 저거. H&M. 응. 돌체넨 가바나. 에르메스 할 때 알파벳을 아 됐어. 아니 알파벳을 줄이면은 H&M이 된다니까요, 형님. 아니 송이버섯이 왜 이씨 가 송이버섯이잖아. 휴대폰 줘보라니까요. 알파벳을 모르면 내가 쳐서 아, 모르... 다 알아 그냥. 아, 휴대폰을 줘보시라고. 이거는 형 휴대폰이니까 짤 수가 없잖아요. 휴대폰도 짜는 거? 에르메스 쳐볼게요. 에르메스 H E R M E S H M 이건 짤 수가 없잖아요, 진짜로. 아 근데 이 송이버섯을 왜 갖다 놓은 거야? 야 이 새끼야 누가 봐도 자연산이요. 근데 색깔이 이제 맞으니까 주황색 주황색. 주황색으로 해서. 아니 모른다니까 에르메스. 지금 아는 사람한테 한 명한테만 전화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? 옷 잘 입는 사람을 이 새벽에 누가 전화해봤냐고. 에휴 씨 뭘 물어봐 그냥. 아니 나는 아까 뭐 장난치려고 했는지 알았는데 일단 옷이 들었으니까 오. 와. 야 이게 진짜 천이 좀 좋은 거 같은데? 이게 하와이안 셔츠라서. 하와이 뭐? 하와이에서 입는 거라. 네. 안 가봐서 몰라. 개그 코너에 어. 갑자기 내가 버튼 누르면 여기 빵! 하고 터지는 거. 아 근데 난 블랙이 좋은데 이거 또. 아 블랙? 어. 자 몇 개를 사온 거? 블랙 한번 입어보세요. 블랙 블랙을 한번 입어보시라고. 잠깐만 근데 네. 가방이 왜 이거에서 꺼낸 거랑 이거에서 꺼낸 거랑 틀리냐? 이거랑 이거랑 왜 다르냐 이거죠. 이게 어. 형 아디다스도 오리지널이 있고 아, 그래. 아디다스 스포츠가 있고 똑같은 아디다스도 모양이 다른 게 있잖아요. 질이 갑자기 저 가방에서 꺼내니까 안 좋아 보이네. 입어봐. 네. 질이 좋은 거 안 좋은 거? 허? 와 송이 세트. 와 이거 그거 같은데? 주방장에서 있는 이따 다 깨봤어. 아니 지금 생선 잡으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. 마음에 들어요? 아니 그냥 편해. 들어갈 때 입으면 좋겠네. 이게 뭐 명품이라. 어? 형 이것도 한번 입어보세요. 많이 가져왔잖아요. 지금 더 있어요. 뭐? 이것도 있고. 아니 뭐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옷을. 아이 그만큼 형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거죠. 형 솔직히 생일 때 내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전화만 주고 이제 선물을 못 줬잖아요. 그게 마음이 항상 그렇지. 걸렸고 형이 뭐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전화 와서 너 촬영할 때 보니까 이거 예쁘다 해서 에르메스 가가지고 사왔다니까요. 에르메스 거기 도봉점인가? 진짜. 도봉점? 예. 그 이름이 참 희한하네. 구경시장은 구경 안 하는데 구경시장은. 여보세요? 그 에르메스 있잖아. 에르메스 메이커가 뭔지 알아? 아 몰라? 에르메스를 모른다고? 모른다는데? 에르메스는 들어보지도 못했지? 에르메스는 신 이름이냐는데 신? 아... 아니 여기가 서울이 아니잖아. 아예 오케이 모를 수도 있죠. 어 알았어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. 아니 나도 처음 들어봤다니까. 단양에서 가장 좋은 그 매장은 뭐예요? 여기서? 여기서? 예. 아디다스. 그러면 여기 사람이 여기에서 입는 옷 중에 어 저거 좀 비싼 거 입었다 하는 게 아이 아디다스 필라 다이나핏 없어. 없어. 그것도 살려면은 네. 제천 온주 나가야 돼. 파타고니아는 제천 온주에도 없다. 아이씨 그 얘기하지 마. 저 파타 하고 있어. 내가 아주 그 옷만 보면 짜증난다고. 갓바위로 보여 그게. 아. 와 이거 괜찮다. 와 미안하다. 내 미안해 진짜로. 야 진짜 잘 입었다. 아. 이런 건 보증서 없는 거야? 근데 봐봐 그럼 박스는 잠깐만 아니 왜 향수병이 보여? 바디 샤워제? 야, 너 이거 박스에서 나온 거지? 너 알아서 몰랐어. 너 진짜 너 진짜 대박. 아니 뒤에를 보니까 무슨 샤워제를.
이 에르메스가 이게 샤워하는 제품. 어쩐지 에르메스 향수를 샀어요. 형이 또 하와이안 셔츠 갖고 싶다 그러길래 H&M에 들어가서 이걸 사다 보니까 에르메스 H&M 줄임말이 이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형한테 지미야 100% 못 알아차릴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봤는데 H&M이라는 브랜드는 들어는 몰라 나도 들어봤어요? 단행이 없으니까 모르지. 제천에 있어 H&M? 없지. 아 그래? 원주에 원주에 있냐? 원주에 모르겠네요. 아 크게 나와요 크게. 아 덩치가 크니까 이게 외국 브랜드니까 크게 나와서 그래서 있는 거예요. 지금 내가 샀던 그대로 모델 그대로 사이즈 조금 작은 거에서 내가 2X라지면 형 X라지라서 다 산 거 똑같은 거 나랑. 나도 이제 이게 명품 어릴 때도 좋아했는데 지금 나이 들다 보니까 명품 이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. 사람이 명품이고 사람이 좋아야지 사람은 쓰레기인데 명품 옷만 입는다고 해서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. 명품 좋아했잖아 옛날에. 근데 이제 그 결핍이죠. 어릴 때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버니까 그 사고 싶은 그 욕망을 명품 브랜드에서 사람의 욕망을 건드려서 그러는 거지. 우리는 그냥 시골에 없는 이것만 해도 우리는 있잖아. 아유 황송하지. LMS H&M 와후. 너는 LMS H&M 이거 알고 있었어? 방금 이거 여기 봤다. 니는 근데 알면서 왜 이렇게 해? 너 이거 향수도 맞지? 터진다 터진다 빵! 안녕하세요 미키나톤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.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